하요하요, 유영입니다. 오늘은 타로코프 싱글 패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서버는 따로 종료되진 않았고 런처를 통해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되고요. 일단 첫 번째 광신도 고액. 이 새로 생긴 하이드하우스에 있는 광신도 고액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. 여기 고가치 물건을 넣으면 더 희귀한 보상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. 제물로 바친 아이템의 총합이 높은 경우 좀더 희귀한템 준다. 그리고 두 번째, 양각대 없이 엎드린 상태에서 사격을 하면 총기 반동이 증가가 돼서 이제 양각대의 쓸모를 더 키웠다는 거고, 원래는 양각대 없어도 누워서 쓰면 반동이 꽤 낮았죠. 그리고 일레이드에서 획득 가능한 제한량을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그 개수 제한이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한 판에 최대 3개 뭐 이런 개수 제한이 있었는데, 그거를 물물 교환 아이템,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물물 교환 아이템이라고 하면 보통 정크들 이런 게 이제 물물 교환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 원래 최대 뭐한 5개 뭐 이런 게 주어졌다면 10개로 늘렸고, 같은 열쇠, 열쇠 다른 거 5개 이상 주어졌죠. 근데 같은 열쇠 이제 5개 이상 5개까지 주어진다. 그리고 컨테이너 보관 함유 5개. 이거는 조금 의외네요. 뭐 보관 함유라면 뭐가 있을까요? 컨테이너라고 하면 바닥에서 주울 수 있는 게뭐 마크방에서 주울 수 있는 이런 거? 케이스? 그런 건가? 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서류 가방, 탄약 박스. 근데 이런 걸볼 일이 똑같은 걸 다섯 개, 세 개도 보기 힘든데. 그쵸, 주사기 가방 이런 거. 보기가 워낙 힘든데 좀 의외의 이해가 안 가는 패치긴 해요. 자, 그리고 두 번, 다음. 일레이드가 아닌 일일 물물 교환 및 정보 아이템의 일레이드 드롭 가능량을 0개에서 1개로 조정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서 친구한테 버려주는 게안 됐었는데, 그게 된다는 소린 것 같아요. 근데 일부 물물 교환이 및 정보 아이템이니까 인텔이랑, 일부 물물 교환이면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제외하고 레덱스도 제외할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몇몇 물건 제외하고 던져줄 수 있다. 어떤 걸 제외했는지는 몰라요. 그리고 뭐 AKA 뭐 이걸 쓸수 있다. 알바한가? 일반 스케브의 축적 무기 추적 정확도가 감소합니다. 이게 좀 중요하죠. 여러분들이 그동안 스케브한테 수류탄으로 죽는 경우가 좀 흔했을 텐데, 이거 조금 감소.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버그 픽스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. 지형적 오류, 문을 올바르게 수정, 유리 수정, 컬링이 뭔지 모르겠고, 퀘스트 조건 및 목표 관련 수정, 일부 머리 보호구 및 주변기가 겹쳐 보일 수 있던 것 수정, 미리 보기 프리뷰가 꺼져 있을 때 포스트 FX 활성화 비활성화 기능 수정, 방탄 모드 전술 장비 끄고 키는 거, 애니메이션 수정, 다시 썼다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거, F1 수류탄이 잘못된 궤적으로 던져질 수 있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. 이게 중요하죠. 최근에 수류탄 던질 때 이상한 모션으로 버그 있었던 거 있는데, 그게 이건가 싶은데, F1 수류탄만 버그가 있었나? 그리고 퀘스트 탭에서 정렬 기능 최적화. 완전히 수색하지 않은 컨테이너와, 이거는 이제, 이거, 여기서 이 내용을 보니까, 리그도 포함인 거 같네요. 가방이랑. 컨테이너라고 하는데, 아닌가? 완전히 수색되지 않은 컨테이너. 뭐, 더플백 같은 거 말하는 건가? 상호작용한 후 그래픽 관련 버그, 더플백 같은 거 말하는 거네요.
그리고 헬멧 또는 헤드셋을 착용했을 때 잘못된 사운드가 재생될 수 있었던 문제 수죠. 그런 보고가 있었나? 아무튼 사운드 관련돼서 보고가 있었나 봐요. 그리고 헬멧 또는 헤드셋을 착용했을 때 차량 사운드가 재생되지 않았던 문제 수정. 공장에서 한 위치에서 장시간 반복된 소리가 재생되었던 문제. 실외에서 발생한 사운드가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감쇄되었던. 아, 제가 이걸로 한번 죽었어요. 실내에 있었는데 유리창 밖에 발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. 옆에 온 줄도 몰랐어. 바로 옆에서 총을 쏘더라고요. 붙는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, 뛰어서 붙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는데, 밖에서 붙어서 유리창을 쏘아서 죽는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패치된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패치해서 실외 소리가 안 나게끔 패치된 건지 알았어요. 그리고 1인칭 시점에서 이동 시 장비 관련 사운드 크기, 뛸때 들리는 짤그락 소리, 그 가방에서 난 소리 같은 거 있죠? 그거 줄어들었다고 하고, 수직 표면에 무기를 부착했을 때 사운드를 추가. 그 벽에다가 부착하는 거 있죠? 그 V키인가? 이번 시즌. 일부 아이템의 무게가 잘못 표시했던 거 수정. 여기까지가 이번 패치 노트입니다. 뭐 크게 바뀐 내용은 딱히 없고, 버그 패치가 대부분의 내용인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요.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바이바이.